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이제 좀 함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또 진행해야 될 부분들, 또 목적, 또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리핀 세부는 과연 안전한가?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뭐 안전하다 100% 장담할 곳은 없습니다, 사실은. 맞아. 위험이죠. 오직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한 곳이 있는데, 제가 있는 곳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가 이제 근래에 뭐 이렇게 사건 사고도 있고, 또 유독 그 세부에서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났다, 뭐 어디 영국에서 뭐가 났다 하는 것들은 케이스가 적어요. 분명히 인구는 더 많을 텐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되는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거기서 지금 10년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거주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상적으로만 생활한다고 한다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러의 위험이 혹시 있지 않을까, 모슬림 국가들이 그렇게 무슨 테러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뉴스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려를 하시는데, 세부는 이제 전에부터도 테러 지역에서는 안전 지역으로 이렇게 뽑혀던 장소예요. 그리고 세부가 지금 각 국가별로, 항공사별로, 비행기별로 하루에 제가 알기로 2,000명 이상을 비행기가 그 고객들을 공항에다가 내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면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관광객들이 막 줄고 그럴 텐데, 세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중간 침수대가 있고, 전에 제가 들어보지 못한 항공사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한 편이다. 그렇게 100%라는 건 없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저희 자체 학교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가드가 있고, 그다음에 담장이 이렇게 다 둘러쳐져 있고, 그래서 그런 신변의 안전 같은 것은 2중, 3중으로 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그 마닐라 말고 그 민다나오 지역의 그 테러 지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이 완전히 그 소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박멸이 된 상태인데, 그 마라이라고 하는 도시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재건을 한대요. 그 비용이, 예산이 지금 이제 3조 원을 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모슬림 세력들이 필리핀에 발 디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도시 재건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뭐 호주, 일본, 뭐 여러 국가들이 지금 계속 그 지원금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2019년도부터인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테러 세력으로부터는 더 안전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 선생님들은 그 영어 실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건 어떤가? 뭐 필리핀 영어가 뭐 미국 영어나 호주 영어나 영국 영어에 대해서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도 그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저는 이제 뭐 선진국에 이렇게 영어 연수를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시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뭐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이제 필리핀 영어 또 선생님들의 실력이 괜찮은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필리핀은 이제 미국 이 100년 동안 지배를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영어나 학교나 또그 의료시설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그 후원이나 지원을 많이 받고, 미국의 그 보호 아래 이렇게 이제 국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영어가 들어왔죠, 그때. 그래서 모든 학교 교육이 다 영어로 있지. 필리핀 국어가 있고요, 타갈로그라고 하는 국어가 있고, 또 지방 언어가 있고, 그 대신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립학교는 이제 제외가 되죠. 이제 선생님들이 영어로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듣는 귀가 없고, 심지어 교과서도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사립학교나 모든 곳에서는 다 이렇게 영어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다. 학교도 그렇고.
미국식 영어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지배가 있기 전에는 이제 그 뭐 그 스페인 지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호주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 국제적인 도시예요 우리 세부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점이 뭐냐면 필리핀 영어를 들으면 영국식 영어도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미국에 너무 이렇게 뭐 슬랭 영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리는데 그 미국식 영어도 이렇게 접목해서 알아듣기가 수월합니다. 미국 영어, 그 다음에 영국 영어 이런 모든 영어권에 있는 영어들을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배우고 듣고 이렇게 구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영어 실력 자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분들 다 미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다 자유자재로 소통하시는 분들이고 영화 다 이렇게 프리하게 보시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 다 또 학교 국가고시 그 교사 자격증 다 있는 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손색이 없고요. 그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전혀 걱정하실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민다나오 계엄령 관련된 기사고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나중에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